아, 우리 얘기하기 전에 그것만 정하자. 한 사람이 얘기할 뭐, 때는 얘기할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말자. 한 사람만 얘기를 듣자. 오늘 아, 오케이 오케이. 우리 너무 아, 싫어. 우리가 너무 다들 말을 좋아해가지고 많이 끼어들어. 특히 나 먹으면서 일단 지성이가 피자를 사왔대. 와. 아, 지성이가 음식 갖고 와서 세팅해 주는 거야? 현금. 이건 무슨 일이야? 현금 결제했어. 현금 결제. 아, 이 부분은 여기서 정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나 핫소스가 없냐 왜? 핫소스? 어 여기 있다 여기. 아 핫소스 있지? 있어. 어. 먹자. 해산 조금. 아니야 두기만. 그거 그냥. 근데 여기 왜 모였어 오늘? 먹을 밥 먹으려고. 근데 우리 단체 얘기 안 한 지 얼마나 됐지? 야 그럼 우리 이번에 단체 얘기할 때 거의 한 10시간 하는 거 아니야? 나 약간 내가 한 3시간 말할 거야. 아, 우리 시간 막. 그리고 단체 얘기하면 지성이랑 혜찬이만 맨날 싸우고 그래. 근데 혜찬이 맨날 내가 설명을 해줄게.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연습생 때 그냥 얘기를 하긴 해야 돼. 진짜 재밌었어 지금 생각하면. 난 런쥔이 형 처음 볼 때 기억나. 난 너네 처음 볼 때 충격과 난, 공포였어. 난 런쥔이 왜? 처음 볼 때 기억이 안 나. 너는 정말 어른 그 자체였어. 어른? 어른! 아이스. 어른? 예스. 어. 아이스. 아이스. 난 너 봤을 때 형, 나 처음 봤을 때 무슨 말인지 알아? 내가 식당에 딱 들어갔는데 밥 먹고 있더라고. 안녕하세요 형님. 야 너 나이가 얼마야? 그래서 공공이었어. 너 생각보다 늙게 생겼다. 늙게 생겼다가 아니라 소문은 이 형을 말을 할 줄 아나? 아 내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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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할 줄 아나? 서툴렀어 서툴렀어. 아니 진짜 나보다 형인 줄 알았거든. 그니까 진짜로. 아니 그래서 그때 너무 순진하게 얘기하는 거야. 너무 진심으로. 런쥔이 형이 나랑 같이 연습하는데 나랑 안 왔어. 어? 뭐야? 웃으면서 텔레비전 사내시다가 나랑 안 관계? 아! 아니 이게 first love가 이거고 지금은 이제 First. 그 쓰라고 했잖아 마지막 곡은 우리 그 우리가 생각하는 드림 이런 거. 뭘 썼어? 나 다 읽어줘봐. 나 한번 읽을까? 나 한번 읽어. 와 너무 미치할 것 같아요. 나 기대해 진짜. 아니 나 그냥 한 마디만 보냈어. 나 약간 재민이 형 궁금해 됐어. 나는 잘했어 철럭철럭. 나 철럭당. 일곱 명 다 그 일곱 명인데 그 일곱 명 아니다 다 옛날보다 더 커지고 성숙해진 시드림 됐다. 일기장 일. 아니 왜 그렇게 읽은 거야? 아, 띄어쓰기가 그렇게 돼 있어. 귀여워. 아 그러니까 일곱 명 다 그대로 일곱 명인데 그 옛날에 그 드림이 아니다. 아 나 이 정도 진짜 귀엽다. 아 근데 괜찮긴 한데. 아 나 근데 그거 못 읽겠다. 그 일곱 명 그대로 그 일곱 명인데 근데 그 옛날 일곱 명. 아 나 진짜 바뀌었다 이거지. 그럼 서로 거 그래 제놓고 내가 읽어줄게. 내가 읽어줄게. 내가 읽을게. 떨어지나 했던 잎들이 결국 피어나 다시 따뜻함을 안겨줄 때 함께 있어준 초록빛 꿈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꿈을 현실에 다가설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이 되어준 너 시즌이 일곱 개의 색 그리고 무대라는 도화지 그 앞으로 채워나갈 여백들 여백들 나는 우리의 꿈 안에서 또 다른 꿈을 꾸며 다른 이의 꿈이 되고 추억이 될 모든 일들에 함께 걸어가자. 약간 주제. 아 이거 하나 썼어? 우리의 꿈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린 포함 시즈니까지 우리의 꿈 안에서 또 다른 꿈을 꾸며 또 다른 사람들의 꿈이 되고 추억이 될 모든 일들에 함께 걸어가자는 거지. 아 근데 뭐 진짜 다 바로 했었다. 어렵다. 이거 이거. 아 지성이. 혼자였던 내가 꿈을 향해 달려온 이곳에서 여섯 명을 만나 일곱 명이 되었다. 일곱 가지의 색깔이 모여 아름다운 무지개가 되듯이 스쳐 지나갈 남남이었는데 같은 꿈으로 인해 우리는 만났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드림이 되었다. 시가. 약간. 아, 나 수정할 건데. 야, 수정!
야 진짜 어이없다. 야 아니 근데 야, 이게 뭐라고. 야야 야.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아 일단 빨리 얘기해봐. 날짜 지나면 수정 못하네. 귀엽다. 야, 그냥 그대로 읽어. 야 방금 진짜 귀엽다. 아니 다른 사람이 읽자. 아 싫어. 아 왜 다른 사람이 읽어. 재민이가 읽어. 재민이가 읽어. 재민이가 속삭고를 읽어. 우와 귀여. 아 그냥 나이 됐었어. 나에게 드림이란 좋은 친구이자 효과가 좋은 자극제다.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 우리가 하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을 것만 같기 때문이다. 내 청소년기를 같이 보낸 형들이 있으니 내 청춘은 언제였고 어디로 사라졌는지 찾을 필요도 없다. 여기가 내 학교고 학원인 모습이다. 가끔 형들에게 내 모습이 보인다. 일단 겁나 오글거리게 써봤는데요. 아 잠깐. 아니 이거 이거. 아 진짜. 지금 7번도 났어. 와 장피. 일단 그렇게 오글거리게 써봤는데요. 지금 포인트. 일단 오글거리게 좀 써봤는데. 잘한다. 예능 잘한다. 너무 다르다. 진짜 생각하는 게 진짜 다르다. 재밌지 그러니까. 재민이는. 야, 너 너 거 내가 읽고 네가 내 거. 아, 재민아 지금 쓰는 거 아니지? 아, 내 거 읽고 내가 어디냐? 마지막 아니야? 우리 시즈니들이 이 맞아? 응. 나는 시즈니 팬이었어. 우리 아. 시즈니들이 제일 보고 싶었던 실드림으로 다시 모일 수 있어서 행복하고 이번 앨범으로 우리 시즈니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드리고 가고 싶다. 이게 우리의 최종의 목적이야. 그렇지 그렇지. 이거 다 따로 읽어요. 난 다 따로 했어. 드림 이불안은 안전해. 뜨거운 불이어도 다 같이 건너면 안 무서워. 2 플러스 5 플러스 0은 7. 가위바위보. 지성아 너 이상 크지 마. 지성이 올해 몇 살이지? 스무 곡에 넘은 우리 이제 고개를 들어 저 너머를 넘어. 여기서는 별이 잘 보이네. 우린 다 모여 있어. 넘어 보면 돼. 어디 거기서 언제 2시 지금과 똑같은 그 아, 이거. 높아진 어깨. 기다려줘서 고마워. 기다린 만큼 보람 있었으면 좋겠다. 숙모 내려. 우리를 보고 짓던 웃음은 그대로인가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일이지만 너와랑 함께하는 거라면 오늘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일이지만 너랑 함께라면 다 괜찮을 것 같아. 드림이 드림. 달려. 아 근데 다 약간 오글거리게 다 했어. 지성이 형 잘못본 거 아니지? 형 좀 밝으신 거 같아. 울었어? 아직 사춘기야? 근데 오빠 너무 그만했다 미안해. 아니 이번에 녹음 다 잘했어? 네. 잘한 거 있고 약간 아쉬운 거 있어.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이 앨범으로서 제일 궁극적인 목표는 뭐 칠드림이 오랜만에 모였어요 이런 거는 시작하기 전에 할 얘기인 것 같아.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모였으니까 많이 봐주세요잖아. 난 결론, 그러니까 끝에 우리한테 와야 될 거는 아까 철러가 한 거랑 좀 비슷한 얘기인데 어쨌든 다르다는 게 있어야 돼. 일곱 명으로 다시 모였고 그만큼의 시간이 지났고 아, 미국업대랑 보다는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야. 어쨌든 맞아. 우리도 그만큼의 무언가를 쌓아왔고 이제는 솔직히 어리진 않잖아. 뭐 마크는 23, 나 22, 너 21, 20이 절대 어린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해. 이제는 단지 얘네 어리니까 사실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지. 우리가 뭐 대충한 거 아니잖아 솔직히. 우리뿐만 아니라 뭐 해주시는 모든 스태프분들이 다 정말 열심히 했고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앨범의 결과물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우리 스스로도 되게 약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앨범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어쨌든 우리가 즐겁고 만족하고 너무 잘하는 것 같고 막 이런 게 있어야 보는 사람도 그런 감정을 가지니까. 그치 우리가 좀 잘하자. 맞지. 아니 근데 나는 뭔가 우리가 발전된 모습 보여주는 것도 당연히 맞지만 난 이번 앨범이 그냥 좀 너무 중요하게 느껴져. 오래 기다려준 팬들에게 약간 뭔가를 채워줄 수 있는 약간 그런 뭔가 우리도 그렇고 우리도 이게 기다린 거고 뭔가 이 모든 타이밍이 지금 약간 좀 약간 집중이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놓치지 않고 뭔가 터트려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번 활동 막 성적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성적 말고 우리가 더 가져가야 될 게 다른 게 있다고 생각해. 어떤 거?
드림의 약간 미래? 성적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치. 우리한테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치. 우리는 계속 이 드림을 이어가는 것도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 맞아 진짜야 우리는 진짜 신기한 운명이다 데스티니 그냥 진짜 그냥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 그 무대 하나 즐기고 우리끼리 막 있을 때 그냥 재밌게 하고 성적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 거지만 팬분들 시즈니 분들한테 좀 우리의 장점을 좀 많이 보여줄 수 있어서 무대도 포함이고 뭐 무대를 떠나서 뭐 예를 들면은 어쨌든 콘텐츠적인 면에서 우리 솔직히 7명의 케미를 되게 많이 좋아해 주셨고 기다려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고 좀 솔직히 내가 생각해도 이번에 할 게 너무 많아 할 게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지치지 않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 이 준비하면서 뭐 좋았던 점이나 안 좋았던 점 이런 거 있으면 얘기해서 뭐 안 좋았던 거 있으면 개선하면 되고 좋았던 거 있으면 더 좋게 만들면 되는 거야 이게 첫 정규인 거여서도 그런지 뭔가 우리가 막 아까도 읽은 이런 거 있잖아 뭐 마지막 수록곡 이런 우리가 담겨져 있는 이런 거가 난 참여가 좋았던 것 같아 더 의미가 맞아. 전달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 아 그리고 나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들어와 컴백을 나 우리가 알리고 싶어 버블을 똑같이 올리는 거야 컴백 하나 둘셋 컴백 나. 이렇게 딱 올리는 거야 약간 그런 것들 뭐 언제 뭐 뮤비가 나온 날? 무슨 아니 아니 그러니까 컴백 기사 나오기 전날 약간 좀 뭐랄까 좀 다르게 약간 멋있다는데 딱 드컴 우와 약간 이럴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약간 형님 뭐라니까 뭔가 진짜 더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약간 좀 뭔가 되게 있어 보이게 아니면은 이런 거 어때 예를 들면 C-O-M-E-B-A-C 얘가 C-K를 하면 돼 그러니까 동시에 한 글자를 보내는 거지 괜찮네 그래야 일곱 명의 버블을 동시에 이 시간에 보낸 이 한 글자로 컴백 뭐 이런 거다 아니면 뭐 그 단어는 고르면 되는데 뭐 이런 아이디어도 있고 한 명씩 딱 뭔가 있었으면 좋겠다 진짜 빵 하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진짜 활동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하고 규칙도 이제 좀 정해볼까? 아 맞아 우리 좀 매번 컴백 때마다 재밌게 했었으니까 100만원 상당의 선물을 1등에게 준다고 하셨어 와 정말 뿍 튀기는 싸움이 될 걸로 예상하는데 목숨 걸고 하겠다 다는 그러니까 이거야 점수를 쌓는 거야 그래서 1등과 꼴등이 정해질 거 아니야 꼴등은 벌칙, 1등은 그 상품을 가져갈 수 있는 그거를 정하자 상품은 다 알아서 개개인 거니까 상관없고 벌칙 사실 내가 생각한 벌칙이 뭐냐면 반지 안 끼고 온 사람 마이너스 1점 재미나 그러니까 아 아예 안 끼고 오면? 아니면 아예 안 끼고 아 그래 안 끼고 오면 까먹거나 안 끼고 오면 반지 잃어버린 사람 그냥 꼴등으로 바로 보내기 바로 꼴등으로 그러면 이게 야 이건 나 이거 나 이거 확률 높은데 왜냐면 난 라디오 하면서 이게 자꾸 얘가 그 돈 손에다 꿰매놔야겠다 벌칙을 뭐 애교나 이런 거 해 그냥 아 벌칙은 왜 애교야 애교는 너무 약간 가볍잖아 근데 일단 그러면 반지 반지는 하나 하고 지금 우리가 좋아하는 규칙들이 되게 자주 있는 일들이어서 지각 싸우면 마이너스 2죠 근데 싸우는 게 그 정확한 싸우는 그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준이 달라 예를 들면 김치찌개 사건처럼 아 뒷끝 김치찌개 아 근데 상처받았어 아니 근데 상처받았어 싸움의 기준이 그거지 싸움의 기준은 예를 들면 김치찌개 사건 같은 경우 나도 벌점 받아야지 아니 근데 생각해봐 이게 어떻게 솔직히 잘 안 싸우잖아 반지도 다 낄 테고 우리 잘 안 싸운다 네 근데 안 끼고 오면 마이너스 2점에 1점이에요? 1점 지각 그러니까 아 나 지각은 진짜 아니 근데 지각이 샵의 지각이야 아니 뭐야 한 10분 안에 안 내려오면 지각 10분 안에 내려오면 지각 장비 정리 안 한 사람 아니면 뭐 대기실 뭐 놓고 온 사람 대기실 형사들이 쉬운 거는 뭐 두고 가는 거야 두고 가는 거 무조건 찍어서 올리잖아 아 그래 이거 누구 거예요? 이거 규칙방 하나 파갖고 뭔가 걸렸다 그러면 다 올려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는 지각이 뭐였냐면 너네 넷이 같이 살잖아? 같이 안 내려와 깨우지도 마 혼자 내려가는 거야 그러고 10분 지나면 그 사람이 체크해놓으면 되잖아 내려오세요부터 10분 내려오세요가 보통 45분에 와
그럼 10분 정도 줄 수 있잖아. 내려오세요부터 10분이라 할게. 내려오세요부터 10분. 벌써 PT긴 해. 개인 스케줄은 상관없는 거지. 개인 스케줄은 상관없어. 개인 스케줄. 개인 공식. 야, 우리 근데 그런 거 할까? 솔직히 그래도 아름답게 대기실 정리를 했잖아. 근데 예를 들면 철라가 핸드폰을 놓고 왔어. 근데 런쥔이가 야, 나 핸드폰 놓고 왔어. 이런 걸 도와줄 때는 플러스 1점. 미리 숨겨놓고 너 이거 챙겨. 아니 양심적으로 하자고. 양심 없어. 너무 우리가 1대1 너무 경쟁만 할까봐 나는 무서웠던 거야. 약간 얘 진짜 딱 봐도 숙소에서 자고 있는데 일부러 난 이런 모습 굳이 해야 되냐고. 1분이 지날수록 자고 있는데 일부러 더 자 솔직히 별로잖아. 솔직히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뭔가 아름다운 다시 뭔가 그런 방법이 없으려나? 없어. 야, 그러면 이렇게 하자. 너네가 아까 얘기했던 45분까지 픽업이야. 그러면 45분까지 인증샷도 찍어. 그럼 그 사람은 1점. 시간 지키면 1점이고 시간은 늦으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 3시 45분에 눈 시뻘개가지고 이거 찍어야 돼. 그러면 1점이지. 와. 오케이? 괜찮지? 이거 플러스 괜찮지? 반지 잃어버리면 꼴찌, 그리고 안 끼고 오면 마이너스 1점. 그리고 지각하면 마이너스 1점, 내려오세요 기준은 10분 안에 내려오기. 그리고 픽업 시간까지 셀카 인증샷 찍으면 플러스 점. 그리고 룰 넘버 3는 대기실 정리, 물건 놓고 오는 기준으로 마이너스 1점. 이미 우리는 차 탔어. 근데 대기실에 맞아, 그런 거 근데 많아. 대기실에 우리 만약에 너 모자가 있어, 그러면 너가 마이너스 1점. 그 오케이, 그거 콜. 벌칙은? 벌칙은 그냥 그 혼자 그거. 부산 가서 국밥 먹고 오기. 이거 진짜 좋다. 와, 이거 진짜 카메라 하나 들고 부산 가서 혼자 국밥 먹고 인증샷 찍고. 그러니까 벌칙이거든. 이러니까 벌칙이지. 아니 근데 아니면 그거 하자. 반이야? 김해 가서 해녀 체험하고 오기. 만약에 다 동점이야. 근데 한 명만 1점 높아. 그러면 나머지 다 같이 부산 가야 되는 상황이야. 그치. 이거 진짜 재밌겠다. 부산 가자. 부산 카메라 부산. 하나 들고 혼자서 부산역 사진 찍고 오기. 오케이. 내가 꽂히면 절대 혼자 안 가게끔 누구 반지 뺏어야겠다. 걸리면 이러면은 인증샷 한 장이랑 카메라 들고 구경을 찍어야 돼. 구경을 찍어야 돼. 가는 길 해야 돼? 와, 너무 꿀잼일 것 같아. 너무 재밌을 것 같다 이거. 오케이, 그럼 벌칙은 부산 가서 국밥 먹고 부산역 인증샷 찍고 브이로그 찍고 오기. 부산 갈매기한테 인사하고. 우리 당장 앨범 시작인 자켓 촬영 시작해서 첫주 끝날 때 음반까지. 그리고 음반만이 아니라 모든 공식적인 스케줄에서 이 룰을 지켜야 한다는 점. 아, 그렇지. 7명 스케줄 무조건 지켜야지. 여기까지. Let's go. 두 명. 안 되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우와. 가위바위보. 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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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이렇게 좋아해요. 끝난 불러? 심각하네. 근데 이제 뭘 하면 될까? 아, 이게 뭔가 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뭔가 사람 맞추고 싶어. 하고 싶은 말을 쓰래. 이거 우리 오 방장인데. 아니 우리 조용 완전 조용히 있어 이거. 기대해 볼게. 지금 이러고 있어. 일단은 마크 형. 말을 하지 말라고. 아니 이렇게 쓸데없는 말만 할 거야. 나 그만 좋아해. 오. 이거 티크 더 웃겨. 4번 1차인데. 4번이 누구야? 진짜. 아 재미없어. 놀리냐고. 재미없어. 6번 1차형이잖아. 6번 이마크야. 아니 말하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고.
3번 뭐야? 누가 나가? 아 왜 나가냐고? 아니 아니 뭐 어떻게? 아 뭐야 1번이 아니었어? 쓸데없는 말을 해주니까. 아니 말한다 말한다 하지 말고 말을 해. 아, 뭐? 타자 되게 느리다. 화팅? 지레머자 그냥 지나가세요. 아니, 프로필 뭐야? 프로필 뭐냐고. 아, 프로필 왜 이렇게 빨라? 누가 봐도 이번 아니 재민이잖아. 닉네임이 4번 말해. 와, 7749야. 7747 누구야? 누구야? 어? 누구야? 뭐라고? 뭐라고? 7749야 형. 아. 나 아니야 나 아니야. 47이야. 아 나 잘못 이해했어. 이쁜 망해? 이쁜 망한 사람이래. 이쁜 망한. 귀엽네. 얘들아, 그때 뭐 카톡 방에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하고 싶은 얘기를 말로 하자. 진단하세요. 나 솔직히 4번이야. 어? 1번 누구야? 여진이 4번이야? 어, 나 계속 사랑해. 1번 3번 유잖아. 얘는 경 1번이 4번. 누구였다고? 나 4번이에요. 어. 나 4번. 5번. 나 6번. 7번. 나. 그럼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카톡방에서 하자고. 나 우리끼리 놀러 가고 싶어. 우리끼리 약간 좀 여행 우리끼리 놀러 갔으면 좋겠어. 그렇지. 또 하기 전에. 그러니까 아, 근데 제가 진지하게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기다려 왔던 거잖아. 지금까지. 우리가 하는 입장에서 되게 설레지만 그와 동시에 또 보고 있고 듣고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뭐 팬분들이나 대중분들도 되게 그래도 기대심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만큼 더 열심히 하는 생각도 솔직히 그 말인 거 맞아. 열심히도 열심히 하는 건데 뭐 막 솔직히 활동되면 뭔가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니까 괜히 다 사람들이 예민해지고 조금 날카로워지니까 웃자 그냥. 아니, 아무리 예민해도 그냥 웃자. 우리 웃자. 이거 얘들아 웃자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그냥 어디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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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되든 얘들아 사랑해 하나 둘 셋 사랑해 하는 거지. 사랑이 안 하면 많이 쓸죠? 오케이. 그러니까 안 따르면 안 따라면 오케이 만 따라면 1점 괜찮다. 알겠어. 자 뭐야 아래로 요 드림으로 하자. 아래로? 얘들아 웃자. 아니 그러니까 웃자면은 아. 웃는 거 아니면 외치는 거냐고. 아, 웃어야지. 웃어야지. 아. 사랑해. 이거는 자켓처럼 또 시작해요. 아, 얘들아 조용하자. 조용히 해. 이건 딱 한 번 할게. 자, 아래로? 응 너나. 아, 두 번. 요조조조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나갑니다. 어머. 밀착했네 어머 줌인 돼 있는 거 아니야? 줌? 조금 뺄까? 아니 지성이가 안 나왔어. 아니 상관없어. 그렇지. 아 진짜요?